그 리베이트가 조사했던 그 별들이 어디서 찍어온 별이냐? 이게 중요한데 소마젤란 성운에서 찍어왔어요. 자, 소마젤란 성운이라 그런 거 보니까 아마 뭐 대마젤란 성운도 있다는 얘기예요. 얘긴데 거기서 찍어온 별인데 그 변광성을 조사하다 보니까 자, 이 세페이드 변광성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죠. 하나는 주기가 있잖아요. 주기 얼마나 자주 밝았다 어두웠다 하느냐 그거예요. 주기는 100에 하루짜리가 있고요. 하루, 이틀, 일주일, 한달 해가지고요. 제일 긴게한 100일짜리가 있어요. 주기가 100배 차이가 나요. 그 다음에 또 제일 밝을 때부터 제일 어두울 때그 사이에 얼마나 밝으냐가 있잖아요. 굉장히 밝아진다, 뭐, 아니면 뭐 약간 밝다. 이게 있는데 이거를 수많은 그 변광성을 찾으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왔나 하는 거 아니? 가만히 있자. 이게 이상하게도 주기가 긴 놈일수록 더 밝다. 이게 제 머릿속에 떠오른 거예요. 뭐 이런 관계가 있나 없나를 찾아봐라. 그게 아니에요. 맡긴 일은 그냥 일단 단지 변광성이 있나 없나 몇개 있나 찾아봐라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게 주기가 길수록 더 밝네. 이걸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자, 있죠?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는요 하루짜리. 이거는 우리 뭐 강가에 자주 자는 그 파도 같은 거야. 잔잔한 파도. 찰랑찰랑 하잖아요. 주기가 짧아요. 찰랑찰랑찰랑해. 근데 뭐, 파고가 낮아요. 근데 극단적으로 100일짜리 이건 뭐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쓰나미죠. 엄청난 쓰나미. 파고가 높잖아요. 근데 쓰나미가 파고 높은 게막 오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주기가 긴 놈이 파고가 높고. 그런 관계가 변광성이 있다는 걸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리베이트의 논문에 The brighter variables have the longer periods. 이렇게 얘기했어. 밝을수록 주기가 길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겠어요? 좀 전에 얘기했죠? 별의 절대 밝기를 안다면 거리를 잴 수가 있을 텐데, 지금 별 절대 밝기에 대한 정보가 없단 말이죠? 그럼 이게 지금 절대 밝기에 대한 정보를 줄수 있다는 얘기인데, 네? 그만 있어. 근데 이거 보세요. 리비트가 봤던 거는 이게 절대 밝기예요? 겉보기 밝기예요? 사진을 찍어왔어요. 사진 건판을 놓고 비교를 하는데 이 별이 이 별보다 10배 밝다. 그거는 절대 밝게요? 겉보기 밝게요? 겉보기 밝게죠. 근데 겉보기 밝게는 별로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겉보기 밝기가 절대 밝기와 비례 관계가 있으면 좋겠지요. 그렇죠? 그러면 겉보기 밝기로부터 절대 밝기를 알수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제 그 정보로부터 거리를 잴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 경우에는 그게 적용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한번 잠깐 스탑하고 생각해 봅시다. 도대체 소마젤란 성운이 뭐 어떤 천체이기에 여기서 겉보기 밝기와 절대 밝기가 결국은 뭐 같은 얘기가 되느냐? 그게 이제 핵심이잖아요. 그치?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 자, 힌트는 이거죠. 소마젤란 성운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요게 소마젤란 성운이야. 왜 소마젤란 성운이냐 하면, 예. 한 500년 전에 마젤란이 그 팀을 끌고서 세계 일주를 하잖아요. 이 북반구를 항해할 때는 북극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항해. 남반구에 갔더니 북극성이 안 보이잖아요. 남반구에는 다행히 항상 보이는 천체가 하나 있는데 이게 지금 마젤란 성운인 거예요. 나중에 물론 마젤란 성운이라고 붙였는데 이게 중요해요. 이게 요건 이제 좀 확대한 사진이고 이 뒤에 이게 지금 우리 은하거든요. 은하수예요. 우리 하늘에서 이런 천체가 보였다 그러면 요게 우리 은하에서 벗어나 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은하 내에 있는 천체도 저렇게 보일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요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행히도 요게 진짜 이 우리 은하에서 한 20만 광년 거리 떨어져 있는 하나의 소은하인 거야, 이게. 자, 보세요. 우리 요게 10만 광년짜리 우리 은하예요. 한요 정도 거리에, 이 정도 거리에 아주 깃털 같은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때 깃털이지, 거기에 지금 천만 개 정도의 별이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그치? 여기서 찍어온 사진을 여기서 지구상에서 이걸 찍어와가지고 이거 앉아서 분석을 했다고 말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별들은 어때요? 리비트가 볼때 거리가 다 같은 거죠, 사실. 아요? 그렇기 때문에 겉보기 밝기는 절대 밝기하고 비례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리비트가 다행히도 소마젤란 성운에서 찍어온 별을 분석할 그런 기회를 가졌고,
그걸 열심히 조사하다 보니까 그 논문에요. 아까 얘기 보여준 그 논문에 1777개의 변광성 제목이 그래요. 아이고, 여러분, 1777개를 찾으려면 후보는 수만 개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한 번 딱 봐서 이게 변광성이 날 수 있는 게 아니죠. 주기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이걸 비교해야 돼요. 야,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야, 이게. 그걸 앉아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걸 하다가 이런 관계를 찾아냈는데, 자, 이걸 찾아내고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이제 가능해져요? 이제는 절대 밝기를 어느 정도 알게 되고, 별의 거리를 재는데, 그 성운을 잠깐 더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자, 우리 마젤란 성운 그랬는데, 처음에는 이 성운이 그렇게 별도로 떨어져 있는 은한지 잘 모른단 말이죠. 이 성운의 이제 여러 종류를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대표적인 몇 가지 성운을 이제 보여주는데, 보세요. 저 첫 번째, 요게 유명한 개 성운이에요. 여러분, 개 같죠? 개 같아요? 개 껍질? 살 다 뜯어먹네. 요게 보면 M1이라고 돼 있지. 뭐냐면요. M이 메시에라고 하는 프랑스의 천문학자 이름인데, 이분이 한 150년 전에 밤하늘을 이제 관찰하면서 이렇게 좀 희미한 뭐 깃털 같은 거, 요것들을 쭉 찾아가지고 요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1, 2, 3, 4. 근데 만들 때 요게 중요하니까 요거를 뭐 연구하자 그래서 만든 게 사실 아니고, 이 사람은 혜성에 관심이 많아요. 혜성을 조사해야겠는데 이게 성운이라는 게 방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 후대 천문학자들에게 요거는 혜성이 아니고 여기 항상 있는 성운이니까 요거는 관심 갖지 말라 그런 뜻으로 만들었는데, 예, 그 중에 이제 M1, 이게 바로 유명한 개성운이고, 초인성 폭발, 별이 폭발하고 나면 찌꺼기예요. 그 다음에 또 상당히 많은 게 뭐냐면요, 한 3분의 1 정도 해당하는 게 뭐냐면 요거 구상성단이라 그래요. 별들이 구형으로요 수천만 개가 모여있는 이런 게 있는데, 또 멀리 있으면 그렇죠? 깃털같이 보일 거예요. 보세요. 특별히 요거 M54라는 놈은 거리가 보세요 8만 3천 광년이라고 그랬죠. 8만 3천. 무슨 얘기예요? 이게 우리 은하가 이게 10만인데 우리는 중심이 아니라 약간 변방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 구상성단은 우리가 볼 때 이쪽 은하 끝에 이 정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찾아낸 거예요. 그러면 8만 광년 거리를 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까 때 연주시차로는 안 된다 그랬고, 예? 결국 이것도 그 셰플리 같은 분들이 리비트의 그 관찰 사실 근거로 해서 변광성을 찾아가지고 이 구상성단 내에서 그 세페이드 변광성을 찾아가지고 그걸 거리를 재서 지금 나온 값들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다음에 또 산계성단 오픈 클러스터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새로 별이 만들어지는 부위들이 있는데 이게 또 이렇게 깃털같이 보일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비교적 가까운 거리. 그 다음에 이제 행성상 성운이라는 게 있고요. 별이 이렇게 확 불어나면서 바깥쪽에 있는 부분이 확 퍼져나가고, 중심에 이제 별이 남아있고. 처음에는 이거를 우리가 잘 모를 때 이걸 행성인 줄 알았어요. 행성상 성운. 그러고, 그 다음에 메시에가 관찰한 한 100개의 성운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가 이런 것들이에요. 나선. 나선 모양이죠. 근데 그때 메시에는 이게 또 하나의 은한지 거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메시에 리스트에다 포함을 시켰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이제 성운인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요거, M51, 이거죠. 3,700만 광년. 3,700만이면 틀림없이 우리 10만 넘어서잖아요. 그죠? 내 키가 1.7m라고 치고, 저 뒤에 있는 우리 조교가, 뭐 20m 거리 있다. 그게 발견이 됐다 그러면 우리 조교의 코가 내 코가 될 수 없잖아요. 그렇지?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메시에 리스트에 있는 걸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10개 곱하기 10개, 100개인데 요 M1, 여기 아까 봤던 개성운이고 쭉 있어요. 여기 행성상 성운 있고 요거 뭐 나선 성운이 여기 있는데, 요 중에서 아주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유명한 게 뭐가 있냐면 요거 몇 번일 것 같아요? 31이잖아요? M31, 요게 아주 중요해요. 요게 이름이 뭐냐면, 요게 안드로메다 성운이에요. 요거 나중에 인터넷 가서 한번 보세요. 여기 인터넷 가면 다 나와요. 저 보면, 아, 이것도 나선 성운이에요. 나선 성운이 꽤 있고, 이렇게, 아까 그 구상성단도 쫙 있고 그런데,
M31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보세요. 자, 보세요. 1923년에, 23년 그러니까 아까 1920년에 논쟁이 있었고, 그때는 결론을 못 내렸다고 했죠. 우주의 크기에 대한 결론을 못 내렸는데, 3년 후에 허블이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허블은 그 리비트보다 한 20년 후대 사람이에요. 그 다음 세대 사람이에요. 허블이 안드로메다 성운에서 변광성을 발견했다. 이거 아주 짧은 문장인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요. M31이죠? 요거. 이게 지금 우리 은하예요. 자, 우리 은하가 있고 여기 깃털 같은 M31이 있는데 자, 이게 모를 때는요. 모를 때는 일단 아, 우리 은하 내에 있는 무슨 천체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거예요. 셰플리에게 물어봤으면 당연히 아, 우리 은하가 우주 전체이기 때문에 M31도 우리 은하 안에 있는데 아, 이 별들이 많은 부위 쪽이 아니라 거기 약간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인다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오케이? 자, 여기서 변광성을 발견했다 그거예요.